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제 짭 건프라를 두 개를 구매해 봤습니다. 그 중에 하나인 RGM 79 GTO GM 모로코 전선인데요. 뭐 1대 144 스케일이고 뭐 HG라고 하는데 이거 다 그냥 카피죠. 근데 내용물은 일부분은 카피고 일부분은 뭐 자체 디자인이라고는 보이는 것 같은데, 그래도 건프라의 그리고 이 짐의 이미지 이런 건 다 카피니까 이게 뭐 카피가 고 정품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. 그래도 기술력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뭐 초창기에 뭐 다반이라든지 몇몇 업체에서 카피할 때만 해도 그냥 데드 카피라 그래가지고 찍어내듯이 해서 형태는 비슷한데 조립이 안 된다거나 조립을 하려고 하면 뭐 무수히 공이 들어가야 했는데, 그런 거는 많이 개선됐고 자기네들이 또 약간 더 디자인을 가미하고 해서 이렇게 발매가 되는 것 같은데, 워낙 요즘 건프라가 반다이에서 나오는 건프라가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또 디테일을 많이 올린 이런 짜프라들이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. 뭐 많이 개선됐다고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, 또 이게 뭐 어떤 느낌일까, 또 할인도 워낙 많이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사출색이 가구와는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. 또 보면 표면에 뭐 기름기라든지 아니면 뭐 냄새도 나고 그랬던 기억인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네요. 그래서 아예 뭐 오리지널 디자인도 나온다고 하는데, 어차피 이거는 건프라를 뺏긴 거라서 카피가 오리지널은 될 수 없습니다. 일단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